파도가 들어오듯 염색식물을 지나면 에너지가 20% 쑥 줄어듭니다. 또 하나 염색식물의 특징이 뭐냐면 에너지가 줄면서 바깥에부터 들어오는 아주 세립질 퇴적물들을 물이 빠질 때 나가지 못하고 떨어뜨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연안의 퇴적률을 높여줍니다. 그래서 염색식물의 기능은 바로 이와 같이 재난 방지, 생태계 보존, 또 이제는 철새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서식처의 역할을 하죠. 그다음 산란지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. 기득벌이 되는데 사람들 한 번은 잘 못 나와요. 워낙 빠져가지고. 그래도 저희들은 그래도 널 배를 타고 다닙니다. 그래갖고 이 짱돌 낚아요 지금.